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네, 지금 10시 반. 2023, 2023년 9월 10일. 남동풍. 일요일. 네, 오늘도 흑성산으로 왔어요. 여기 흑성산 동편 주차장인데요. 10시 반쯤에 나왔는데, 동풍이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동풍이 아주 잘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예보상으로는 바람이 아주 약한 걸로 나왔어요. 바람은 약한데. 그리고 오후 들어서 평상시에는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서풍으로 바뀌곤 했는데 예보상 오늘은 한 3시쯤 바뀌는 걸로 나와서 언제 바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륙 타이밍을 잡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시 반이 넘었고요. 여기서 지금 이륙장에 일찍 올라왔는데 글라이더가 한 대 걸려가지고 그 수고하느라고 시간을 좀 지체했는데 오히려 득이 됐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열이 다 폈고 고도만 올리면은 아주 쉽게 XC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동네로 갑니다. 어제는 핏불 동네로 갔는데 오늘은 남동풍이 부는 관계로 평택으로 날아가기로 저기 못 올라가고 있어. 맞아. 약속을 다 했습니다. 죽네. 다 고도 다 내려오네. 자, 제가 이륙하는 타이밍에 바람이 북자로 바뀌어서 고도를 잡았던 분들이 다 지금 파리향 맞은 것처럼 다 지금 깔아앉고 있어요.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갔던 분도 바로 계속 찍어 눌러서 하강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너무 늦었기 때문에 벌판으로 나가서 잡던지 이륙을 합니다. 이륙했어요. 계속 찍어 눌러서 겁나 달립니다. 나무를 치고 요새 나무를 많이 칩니다. 지금 평상시 열이 올라오면 바로 여기서 열이 생겨서 위로 올라탈 텐데 지금 계속 하강되고 있어요. 능선 위에만 올라타면은 북풍이 불어도 열이 올라오니까 거기서 그걸 잡아서 한 단에 잡아서 일단 능선 위까지 올려야 돼요. 그러면 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앞에 글라이더가 고도가 아주 좋았었는데 지금 다 까진 거예요. 이렇게 빗불은 지금 상호하고 머리 위에 있고 아래는 지용용님이 지금 구분분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열을 잡았습니다. 이거를 잡고 한 봉에 산 정상 구름 밑에까지 올려야 됩니다. 다행히 빗불은 바로 제 머리 위에 있습니다. 고도가 아주 좋았었는데 지금 바람이 살짝 바뀌면서 많이 까진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요즘 가을 9월달 들어서 구름이 아주 좋습니다. 예보상 구름이 잔뜩 끼는 걸로 나왔는데 계속 뭉게구름이 끼어주고 구름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도 뭉게구름이 끼어주고 그래서 열은 굉장히 부드럽고 좋았어요. 9월달 들어서 계속 좋습니다. 바야흐로 XC의 계절이 온 것 같아요. 봄에는 좀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가을은 굉장히 부드럽고 고도가 그래도 1500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어디 가기가 쉽죠. 가까운 데는 뭐 열 몇 개만 잡으면 가니까. 어저께는 청주로 갔는데 오늘은 우리 동네 자전거 쉼터 해마다 혼자 10년째 혼자 여름에 갔었는데 9월달도 8월달에 항상 갔어요. 여름에 지금 열도 좋으니까 오늘 팀원들하고 같이 가려고 이제 계획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명
것도 있고 같이 가서 착륙을 했습니다. 핏불이 오늘 처음으로 자전거 실패에 착륙했어요. 작년에는 XC가 그때 같이 다니기가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저 혼자 다녔는데 올해는 아주 잘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내리고 아주 재미가 좋아요. 자, 빨간 탱고도 보이고 저기서는 빨간 탱고는 지금 고무드라이 선수가 타고 있어요. SRS 연습으로 하느라고 C클래스 글라이더를 타고 지금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무드라이 형님은 Q3 글라이더를 원래 타고 있어요. 자, 오늘도 앞으로 흑성산에서 비행하면은 팀원들하고 같이 비행할 때는 이제 봄에는 주로 장거리 위주로 비행을 하겠지만 여름하고 가을은 30km 내외에서 이렇게 타스크를 잡아서 쉽게 항상 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30km 이내로 짧게 잡고 항상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풍이 불면 평택 쪽으로, 이제 남풍이 불면은 진천이나 청주 쪽으로, 문경 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루트를 잡아서 비행 계획을 세우고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패턴은 똑같아요. 바람 방향에 따라서 자, 구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은 열이 좋고 뭉게구름이 잘 피었기 때문에 이륙 타이밍만 잘 잡아서 처음에 그 열을 놓치지 않고 잘 빠지지 않고 잘 잡으면은 고도가 1400, 1500 이렇게 쭉 올라와요. 구름 밑에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한 30km는 쉽게 XC가 가능합니다. 물론 갈 수도 있는데 짧게 저만 비행하는 게 아니고 또 비행을 오래 하게 되면은 팀원들이 픽업도 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토요일 같으면 괜찮은데 일요일이라. 자, 오늘은 이 벌판을 지나서 벌판 비행을 하면서 유철리를, 목적지는 유철리를 찍고 거기서 6km 정도 더 가면은 평택에 자전거 쉼터가 있어요. 자전거 도로하고 주말에는 자전거들이 아주 많이 다닙니다. 그쪽으로 가서 자전거 도로에 랜딩을 하고 거기서 글라이더를 개고 그리고 다시 흑성산을 복귀해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각자 해산할 계획입니다. 오늘 비행은 이렇게 했어요. 어제는 핏불 동네로 갔고 오늘은 우리 동네로 갑니다. 항상 요즘은 풀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좀 편집해서 좀 짧게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니까 이것도 좀 길죠. 한 8분 정도로 하면 좋은데 8분 정도로 하면은 편집을 너무 많이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20분 내외로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습니다. 9월 들어서 매주 XC가 됩니다. 비행하기는 더없이 좋은 날이에요.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는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행은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타신 거예요? 청안이요. 청안에서 타이어 밑간이 날라오신 거예요? 네. 갑자기 지랄이야. 내로 손상신이? 손상신이 누구 내로? 라제옹 친구로 라제 얼음물. 너 먹어. 나 음료수 마실게. 아니요, 얼음물. 아, 몸이 찢겨왔네. 고도가 잘 올라와서 그렇지. 1500m, 1400m 이렇게 올라왔는데. 1600. 와. 북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터득하는 거를 내가 터득을 해줬으니까 너는 나를 또 뭐를 또 하나 해줘야지. 얼음 먹은 것 같아. 정풍 맞으면 고도가 심하게 까져. 그래, 너 완전히 그냥 다녀고 있는데 밑으로 창이 캐는 줄 알았어. 얘, 그러다 보니까 뭐 무전 날라오고 한참 보니까 구름에 있더라고. 구름 밑에. 아, 거기 저기 고도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타나코 가니까 거기 왜 정상 있잖아요. 거기가 항상 연이 있더라고. 저는 항상 거기 좋아가지고 거기 항상 가요. 시내를 한다고. 네가 그때 1400이라고 무전 왔잖아. 그때도 나 1450이었어. 근데 너보다 내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도착했을 때 고도가 저보다 높이 있더라고. 제가 1300원 얼었을 때 밥 그때 찾았어요. 언제 찾았는데 저보다 높이 있었어요. 이렇게. 날개하고 내 날개하고 레벨이 딱 맞아요. 물에 한번 빠져가지고 나서 네? 좀 흔 날개가 됐어요. 이제 아예 빠졌구나. 좀 큰 물에 저 기분 나빠? 물에 빠진 날개 그래도 흠뻑 젖지는 않았어요. 얘는 이렇게 담궜다 뺀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이렇게 담궜다 뺀 거 아니야, 그렇지. 빠른 거지. 야, 소금물 아니라 다행이다. 소금물에 들어왔으면 날개 버려야 돼. 바닷물에 빠졌어. 아, 그래서 2단짜리로 바꿨어. 저기 물이 되게 깨끗한가 보면 되게, 저기, 변색이 안 된 거 보면 더러워. 더러운데 왜 중간중간에 녹초부터. 아니, 하늘쌤 보면, 하늘쌤은 깨끗이 빨아진 거지. 아, 날개는 그렇다 치는데 얘가 얼룩질 것 같은데, 얼룩이 아닌 거 보니까. 그때도 쫙 맞았잖아. 물이 깨끗한 거야. 그때 비 오고 나서 한참 있어가지고, 녹조가 엄청 꼈어. 그 동영상 보면 모르냐? 안 보여요, 물은. 물 안 보여? 왜? 내가 수영할 때 물 딱 씻겠잖아. 파란 거 동동동 떠다니는 거. 내가 구멍 조끼 입었으니까 안 돼요. 이거 안 입었으면 이렇게 쳐박 거북이 쳐서 보니까 물은 여기까지만 물이 있어도 못 일어나. 앞으로 이렇게 처박는다고 이렇게? 어, 못 일어나. 누가 일으켜 주지 않는 거. 이게 물에 젖으면 이게 한 200kg 되는 거. 엄청 무거워. 이 안에 습관적으로 물이 있어. 못 봤고 또 갑자기 와가지고 계속 뜯어내려.
땅에 내리려고 계속 밖으로 나온 건데 일지가 안 나와. 날개가 보이지. 캐럿케이도 그 동영상 올린 거 보니까 걔 올렸어 벌써? 네 올렸는데 그것도 똑같이 원장님한테 들어갔던데. 걔도 들어갔어? 네. 나는 산줄이 끊어져 가지고 들어갔지만 걔는 왜 들어갔어? 많이 드세요. 너도 많이 먹고. 말하지 말고 먹기만 해. 많이 먹어.